깜짝 놀랄만한 이색 동물들로 뷰니멀족의 마음을 훔친 이색 크리에이터가 있었으니 바로! 제가 열심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두꺼비가 굉장히 배고픈 상태여서 아마 이 딱딱한 딱정벌레도 못 먹어야 안 되겠다. 야, 쳐다봤어, 쳐다봤어. 내려 공격. 어? 낮에 활동을 하고 와 지금 굉장히 묵직합니다. 와 진짜 비주얼이 대박이죠? 이거 진짜 크거든요? 자 우와. 이게 100만원짜리고요 두꺼비부터 왕, 도마뱀, 전갈, 심지어 거대 거미까지 이색 곤충들을 키우고 있는 크리에이터 정브루시입니다. 정브루시는 희귀동물 키우는 모습을 업로드한 덕분에 구독자 수 20만명! 누적 조회수 4,600만 회를 달성했는데요. 특히 참 별난 거 많다 이제. 하얀색 두 개가 뭔가 있습니다. 와 알이 작아요. 레오파드 게코랑 비교되게 작습니다. 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 태어났어요 지금. 오 태어났다. 애기 보여드릴게요. 오 이거 우연치 않게. 우와. 여러분 지금 여기 새끼가 태어났어요. 우와. 3억 년 동안 진화를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온 생물이 있어요. 트리옵스라는 거예요. 긴 꼬리 투구 새우인데요. 이게 물에 넣으면 새우가 알에서 부활을 한대요. 어? 진짜로? 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이 하얀 것들이 트리옵스 알입니다. 네 이건데요 굉장히 작죠. 한 20개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얼마나 부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우와 야 재밌다. 자 뭐가 기어다니는 게 보이시나요? 자 제법 빠르죠. 평소 접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탄생 과정 등을 업로드하며 뷰니멀족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덕분에 현재 천여마리의 동물들을 기르며 분양까지 하고 있다는 크리에이터 정브루시. 대표 동물은 바로 귀여운 외모로 만화 속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우파루파. 이 친구들은 멕시코 중부에서 서식하는 고롱룡입니다. 게다가 제가 나중에 산란도 받아서 직접 번식을 해볼 예정이에요. 생긴 거 귀엽다. 오 먹었어. 야 먹었다. 아 귀여워.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작은 개체가 지금 다리가 없어요. 오른쪽 다리가 다 없는데 지금 재생이 되는 중인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원래 다리가 잘렸던 친구예요. 이 친구가 원래 다리가 잘렸던 친구인데 오른쪽 다리 두 개가 완벽하게 재생이 됐죠. 와 이거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이 친구가 핀셋을 알아봐요. 자 핀셋 있으면은 먹이 주는 줄 알고 이거 보세요. 따라오죠. 오 야야 공격한다. 오 봤어요 여러분? 먹어보자. 우와